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출신의 천양미 의원입니다. 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죠? 지금 재난 일단 기본소득 조례가 저희 안전관리실 소속 조례로 되어 있고요. 아마 1차, 2차 때 재난 기본소득을 안전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 효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자 국가 5차 지금 지원되는 거는 이름이 뭐죠? 어떤 이름으로 내려온 거죠? 상생 지원금. 예. 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죠. 네네. 우리에 올라온 거는 뭐죠? 재난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실장님이시죠? 네, 네. 그럼 실장님 생각에 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18%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18%가 현재 재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일단 뭐 재난 상황이라기보다 2차 우리가 1차를 그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에서 하고 있죠. 나머지 88%는 그치? 그렇습니다. 지금 82%는 예. 그럼 82%는 거기서 하고 네. 하시려면은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100%를 다시 했었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왜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재난관리실에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실장님 의견을 잠깐 물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네.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예,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한 거를 그러니까 90%하고 10%를 하겠다고 다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참여하겠다. 처음에 했던 6개 시군, 경기도가 100% 하겠다고 했던 6개 시군도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그거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참여하겠다고 받았다고요? 예, 예, 예.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은 뭐죠? 네,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예, 예. 그 제출한 6개 시군에서 공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군데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건의사항을 재차 확인해서 지금 9대1로 하겠다고 다 확인을 지금 과에서 다 모두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새로 받은 공문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새로 받은 공문은 그 담당 팀장하고 전화로 했고 권위장은 예산 계획 공문을 통과했습니다. 예, 그건 담당 그 팀장이랑 그 통화를 했고요. 예산계로 보내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군의 건의사항들을 예.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나머지를 다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100%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6개 시군에서는 당초에 지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우리는 100%를 경기도에서 해주십사라는 공문을 회신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여하겠다고 한 의사로 봐서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화성시에서만 지금 조건부 참여 공문이 왔는데요.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도가 100% 보존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선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왔고, 나머지 5개 시군들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이 뭡니까? 9대1 기준으로 하겠냐, 말겠냐, 이거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건의사항이죠. 일단은 건의사항인데 하겠다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사께서 처음에 기자회견 하신 것처럼 100%를 보전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군들에서 안 했을 경우에 경기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조차도 지금은 뭐 소득 기준을 떠나서 아예 시군 자체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어떻게 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모든 시군이 일단 참여 의사는 확실하게 밝힌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공문을 보고 이게 참여 의사라고 보십니까? 공문 6개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 참여 공문이에요? 여기 그 참여 여부에 그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뒤에 건의사항으로 비고 난에다가 지금 부족액을 100% 보존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추가로 지금 그 3,519억을 추가로 해서 금년간에 원래 2회 추경 때까지는 4조 1,909억이었는데 3,519억을 갖다가 증액해서 4조 5,429억을 금년간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되면은 이 부족분 6개 시군에 한 지금 약 294억이 부족한데 그 부족액은 충분히 상쇄될 거로서 판단됩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는. 그런 방법이라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10%에 대하여 100% 보전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네.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 100%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 있게 좀 이걸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실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시군이 예. 참여하겠다. 그래, 네. 오케이, 9대 10으로 해서, 그러니까 9대 1로 네. 90% 10% 예. 하겠다라고 하는, 뭐, 전화 통화, 이거는 지금 행정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아니고, 정확한 회신 되는 거 내용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빠졌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많이. 그쵸? 예.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위에서는 모두 그 주는 걸 갖다가 저희한테 네. 권고를 해서 2차 때는 저희가 모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1차 때는 안 하고 2차 때는 했었죠? 네네. 근데 이번 3차에서 또 빼셨죠? 예. 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그 네. 정부 기준에서 일단 요번에 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만 포함됐기 때문에 네. 그 정부 기준이랑 또 여러 또 예산 사항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서 이번에는 정부 기준과 맞춰서 주는 걸로 해서 좀 제외시켰습니다. 실장님, 필요한 대로 정부 기준에 맞춥니까? 그럼 정부에서 88% 하겠다는데 100% 하는 거는 안 맞추고, 이거 정부에서 다 주려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취약하지 않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분들을 빼고, 이거는 또 정부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 부대 비용 7억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정산 프로그램 한 1억 5천이랑요. 그다음에 지급 온라인 상의 프로그램 인증비 해서 나머지 한 5억 5천이죠. 6억 4천입니다. 홍보비 있지 않았어요? 홍보비는 그 2회 추경에는 이번 3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 2회 추경 때 카카오톡으로 한 저희가 홍보비 1억 5천 정도 세웠었는데 네.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 7,700만 원. 그래서 네. 나머지 7,700만 원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SNS니 다른 SNS는 지금 전 국민들이 다 도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전 국민이 경기도의 사업을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굳이 홍보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문 6개 시군 거 예, 다시 한 개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재난 실장께서는 네. 6개 시군도 지금 그 해신 내용을 보니까 10% 부담해서 참여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참여는 하는데 이제 도에서 보전을 해달라는 이런 네. 쪽으로 지금 공문을 보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공문을 저 다시 좀 확인해 보시고 31개 네. 1개 시군 중에서 자부담을 10% 하겠다라고 한 데는 제시키고 그 이외에 6개 중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바로 과장이나 누구 시켜서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네. 공문으로 명쾌하게 좀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10% 보다 못하겠다. 참여는 하는데 참여한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명쾌하게 좀 해놓고 차후 그 시군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계산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추후에 취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바로 그 시군에 통보해서 공문으로 받으세요. 공문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간 몇 시까지 가는 게 6시 안에 네,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6시 이전까지 네. 다시 그 해신문을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요? 저 자료 요구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자료 요구는 저 서현옥 의원님한테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질의하실 때 하시라고. 그럼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그냥. 아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네. 그 아까 5개 시군에서 건의 사항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들 다 안 왔어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없어요? 전부 기 갔을 텐데 이거 배부 안 했대? 전부 줘야지 의원님들한테 요구한 의원만 주면 어떻게 해요? 자, 이 부분은 그 배부를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약간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소영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가 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따 이 서류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보충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서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올리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도민들의 이제 희생이 되었고 그것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재난지원금을 단 한 명이라도 도민들이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때 재난기본 소득을 외국인 등록해가지고 57만 명의 전 외국인을 동일하게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3차 지원금에서는 뭐 10만 6천 명만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신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이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요번 예산에서는 일단 네. 그 지난번에 2차 때 드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원은 배제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우리 단 한 명의 도민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을 원해서 어쨌든 전 도민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 도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민인데 그분들 배제시켰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 의원도 찬성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기재부 7월 24일 날 기재부 상생 국민 지원금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하위 88%만 지급하는 네. 의미에서 166만 명이었고 네. 8월 18일 행안부 보조 내시한 그때는 어쨌든 인원이 87만 6천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예를 들면 1인 가구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로 기준을 따지면 네. 임기제 7급 정도 되면 연봉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 예. 근데 상향 조정 의료보험료가 이제 1인 가구도 상향 조정 되긴 됐지만 네.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88%만 준다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상위 소득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랬다고 재산이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연봉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사실 못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도민이 한 명이라도 차별받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민이 함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이거나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경기도만이라도 어쨌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정말 외국인들에게까지 골고루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무더위 쉼터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 있습니다. 관련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동 노동자들을 네, 위해서 네네네네네. 아 그럼 이거는 무더위 이거는 지금 공노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희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네네. 거기 이제 교통섬이라 그래서 네. 네, 그늘막 주로 이 저희 안전실에서 하는 거는 그 그늘막 설치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희 젊은 사람들도 네. 무더위 땡볕에서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늘막에 예. 효과가 좋고 그런데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더 더워질 수도 있고 예, 내년에도 네. 더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조금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일부 언론들이 우리 상임위가 지금 이렇게 뭐 100%, 82%, 88%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선의 진영 논리로 이게 생각하는 분인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 의원님만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지 다른 건 절대 아닌데
이러한 그 언론 일부 언론이죠. 그런 대성 진리로 논리로 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하에 보면은요. 집신장수 아들과 또 우산장수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가 또 걱정이 되고 또 햇빛이 쨍쨍 쬐면 우산장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82%, 88% 또 100% 이런 숫자 누름이 아니라 어떠한 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기 건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일부를 팔아서 이제 보증금을 두고 또 일부를 팔아서 월세를 내다가 또 그나마 월세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과연 1,200만 원, 25만 원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굉장한 그 걱정이 아마 실장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은 전 도민 100%를 다 지급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 시장 상권과 공룡 상권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저는 정확한 답변과 결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00% 모든 도민에게 지급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조그만 뭐 연구는 있었겠지만은 이 100% 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확실하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근거가 있는지 첫째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100%를 지급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수 있는 그런 차후에 계획이 무조건 뭐 얼마 금년 안에 소비시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그 재난지원금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기연구원에 우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 추가 소비 효과가 45.1%로 외국 유사 사례 1.8배 수준이 나왔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그 간접적인 효과인데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그 선별 지급한 작년에 이제 서울이 좀 선별을 지급을 했는데 이 서울에 비해서 약 14%가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그 국회 예산처에서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그 13조 8,721억을 투입해서 생산 유발 효과 21조 1,317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9,130억 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그 결과가 있었고요. 지금 2차 재난 기본소득 금년 초에 했던 것은 아직 그 집행이 된 지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은 경기연구원에서 분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네. 그럼 지금 경기연구원의 지금 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네. 경기연구원 말고 또 다른 공신력 있는 네. 외부의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나요? 예.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국회 예산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것 이외에는 기관적인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발표했다 하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 화폐라든가 상품과 여러 가지 쓴다 할지라도 일부에 한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일부, 자영업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경제적인 효과는 유발하겠지만은 그 많은 그 우리 자영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폭넓게 이 비용들이 지출할 수 있는 소비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책 거기 한번 말씀 주시죠. 그 지금 이 골목상권의 활기를 이제 그 저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나오는 효과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경제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 계층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골목 상권, 특히 골목 상권에 대해서 좀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골목 상권도 네.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일부예요. 그런 이양 한다고 하면은 폭넓게 이분들에게 소비가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에서 그 소상공인 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 자금 같은 금융 지원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집합 금지 업종이나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 5차에 걸쳐서 물론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그 지원이 있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요 이제 재난 기본소득 통과되게 된다면은 우리 기조실과 또 이렇게 협력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갖다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강력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재난 안전실 관련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은 본질인데, 그래 좋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그 앞전에 그 여러 의원들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차지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1, 2차 때 지급된 그 외국 등록 외국인들 거기에 빠진 분들이 그 외 체류자하고 동포 거소 신고자, 그러니까 그게 체류자 하면 비전문 취업자, 그 다음에 방문 취업자, 방문 동거자, 뭐 유학생, 뭐 기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이 25만 5천 명 정도. 네. 그 다음에 동포 거소 신고자가 약 20만 정도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계략적으로 더해보니까 45만 명 정도 되네요. 45만 명이 좀 넘죠? 한 47만 명 정도. 네. 네네. 그러면 그분들까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 요 분들만 계산했을 때? 약 한 한 170억 정도. 1170억. 네네. 1170억. 그리고 아까 앞전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서 발생된 금액이 2,2190억이라고 그랬나요? 네. 거기에 1,170억? 그렇습니다. 네. 거기 그 건도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그거는 우리 외국인 정책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뭐 경기도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88% 83점 실질적으로는 83.2%입니다. 83.2%를 주는데 도에서 이제 나머지 그 18%에 대한 도민에 대해 지급을 하는데 이걸 외국인까지 이걸 다 하게 인권위의 경기도에 대한 아니 우리 그 소영환 의원님이 네, 그 네. 조례를 발의해갖고 2차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좀 그 인권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내려왔다면서 그래서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그 2차 때 사실 그 지급 대상이 57만 명이었는데요. 네. 실제 신청자는 한 40만 7천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급률이 내국인의 경우 96%였는데 이분들 97%였는데 이분들은 70%였습니다. 71%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뭐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갖다 동일하게 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적으로 뭐 판단을 뭐 하셨겠죠. 네. 예. 또 뭐 재난 기본소득 그 지역 화폐로 저 지급할 때요. 네. 아, 지역 화폐 사용 제한 기준이 있나요? 그 일부 매출 10억 원 이하의 네.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니 좀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어? 이게 여러 이게 한 사람이 동종을 한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 그 분점이라 그래나 이런 것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좀 민원들을 받아서 뭐 해소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좀 없었나요? 아, 그거는 분점 부분은 그 매출액이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부분이 포함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말이 굉장히 많겠네,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래,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사업 영역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네. 개인으로 보자면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북부 쪽에 그 저 해당 상위 아 저 과가 거기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연결시켜주고 했는데도 야 민원이 안 돼.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은 또 민원 전화가 올 듯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정확히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폭염 대책비가 그 금년도 6월 8일 날 국비가 규부돼요. 예예. 예. 7월 2일 날 교부가 완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예, 빨리 써야죠. 내시된 예.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임위원들한테까지만이라도 좀 연락 좀 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 이거 배정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예컨대 안산, 남양주, 뭐 성남, 부천, 고향은 뭐 이게 그 폭염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더운 덥잖아요. 네, 저도 네. 부천인데 유난히 부천만 덥더라고. 그런데 이거 그늘막 이거 진짜 그 뭐 하나의 그 뭐 스마트형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네. 이게 설치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버스 정류장에 네. 뭐 진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 비켜줄 정도의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런 거 민원들이 엄청 많은데 에? 물론 뭐 시군에 다 요청을 했겠죠. 네. 에. 그 더워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해요 시군에. 에. 더워서 일 안 해. 나가면서 조사를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상임위원들한테만 좀 연락을 좀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같이 이미 여기 의원님들은 다 머릿속에 지역의 현안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저 담당자분이 이제 딴 데로 저 인사 이동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 됐는데 바뀌자마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게 사실 그 보기에 안 좋거든요. 아예 그냥 나누기 뭐 31개 시군을 한다든가. 아예 저희가 그 참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거는 시군별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2,500만 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업 계획에 따라 시군 간의 형평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아니 시군에 받았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불막 신청하라고. 네. 근데 신청 안 한 데는 네. 그만큼 완벽하게 돼 있어 갖고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 현장에 나가서 저거 버스 정류장에 몇 개인지 쉬려고 하는데 그거 뜨거운 날씨에 그거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 그 금년에는 어? 좀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군에 그런 걸 여기다 알려드한테 해당 저기에 또 알려주면 그것만이라도 좀 가서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끊겨요 소통이. 네. 그거 좀 잘 좀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그 폭염 미세먼지 이게 다 저 재난이에요. 네. 네. 거기다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위원님 그리고 그 저희가 요 자료에는 없지만은 금년도에 폭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국비로 내려온 8억 그 6천만 원 말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8월 중순경에 한 2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히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아니, 해서 어르신 노인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들한테는 다시군에 해서 이미 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아니 독려하는 거 좋은데 그 저 우리 그래도 상임위 의원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천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영미 의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여쭐게요. 네. 그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90대 10%로 보조한다라는 네. 근거 있습니까? 9대 1로 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주십시오. 아, 근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8월 6일 날이요. 네. 그 경기도 시장군 수협위에서 일단 도비를 갖다가 80%를 좀 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아마 고양시 등 5개 시군에서 전도민 지급을 해달라고 건의했고 31개 시군이 참여해서 80%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장님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 안에 있냐고 네.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 요 부분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 담당관이 참석해 있는데요. 예산 네. 담당관께서 좀 답변하시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답변하십시오. 네. 네, 예산 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경기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네. 보조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그 보조 비율을 다 정해놓고 있고 그렇죠. 단서 조항의 특별한 경우는 그 도지사가 정액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명시를 있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그 1인당 25만 원의 90%가 그게 이제 정액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자,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만 네. 그 기준표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기준에 이제 대해서라고 도 보조 사업이 네. 100% 보조 사업도 있고 그 이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보조율을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게 이제 그걸 단서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지금 차등 보조율의 적용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했잖아, 별표. 아, 그거는 네? 이제 차등 보조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에 90% 정액 지원한다고 지사가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왜 전액 지원입니까? 정액 지원을 정액 지원. 예, 정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저희, 지원이 어느 몇 항에 있죠? 제가 보이는 건 없는데 정액은 어디에 있어요? 아, 그건 별도로 그 조항을 보고 제가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액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액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액이?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보조. 네, 그렇습니다. 15만 원을 정액으로 그냥 판단하셨다고요? 아이, 좀 어거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참나. 네, 저희가 진짜? 지금 이제 규정상에 지금 이제 뭐 기준 보조가 원칙이지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보조율을 벗어나서 정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어렵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분에 따라서 이 퍼센트를 다 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어떤 시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군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려우니까 경기도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뭐로 근거합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에? 그러시면서 이건 또 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참 하신다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소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액하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